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볼까 해요. 어제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ETF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진영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ETF 상품들 보기 전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네. 있는 이슈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ARM 인수와 관련된 부분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볼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 많이 기사로도 접하셨을 때지만 이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관련 ETF를 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네. 좀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이 ARM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네. 그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고 사실 추가적인 절차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수에 성공한다면 약 400억 달러 인수 규모를 통해서 가장 최대의 그 M&A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왜 이 오픈 서비스를 제공하는 ARM을 엔비디아에서 굳이 인수하려 할까인데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제 그 AI 시대를 위한 결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이 엔비디아의 어떤 큰 그림에 이 ARM의 반도체가 좀 중요한 이유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 ARM이 가진 그 IP가 그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PC 또 가전을 넘어서서 이후에 이제 IoT 뭐 아니면 차량 자율주행용 차량 등에 걸쳐서 어떤 광범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 더불어 또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다소 좀 취약했던 부분인 PC 서버라던가 이 모바일 쪽까지 시장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점 결국에 이제 이 기존 이제 GPU 중심의 역량에서 ARM의 그 CPU까지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면 좀 더 그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그 준비하는 총알을 좀 더 마련한 셈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GPU 네. 그 이 그래픽 쪽에 그쪽에 이제 강자인데 이제는 CPU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 저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벌려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반도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이미 시장이 굉장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겠지만 물론 이게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 이 주제를 좀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엔비디아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 그리고 꿈꾸고 있는 그 미래에는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인 것들이 이제 반도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한 종목에만 좀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하게 ETF로 같이 한번 이 생태계에 나도 한번 투자해보자 하는 그것을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ARM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이제 소프트뱅크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거기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이제 엔비디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제 최근에 중국 쪽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그 기업 결합 심사에서 찬성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걸리고 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현재로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도 알려진 게 하려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네, 네, 그리고 뭐 미국도 있고 영국, EU, 중국 각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이 중국도 문제고 또 ARM의 소재지인 영국조차도 네. 이제 자신의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 ARM이나 그 기업을 다시 이제 미국 회사에 또 빼앗기는 그런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또 굉장히 까다로운 인수 조건을 내걸 수 있는 부분이고 때문에 이제 이 인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가 많고 좀 더 먼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계약의 어떤 협상 여부를 떠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엔비디아의 선택들이 장기전에 유리한 어떤 지점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IT 업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400달러 정도. 400달러. 네. 한 50조 원 정도 된다는 거네. 오. 요즘엔 뭐 그 이게 딜이 벌어지면 메가머저가 너무 저기 많아가지고 네, 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 그러면은 워렌 핏. 네, 투자로 화제가 됐죠. 네, 먼저 여기서 투자했던 종목이 상장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화제가 됐던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네. 드디어 이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공모가가 주당 120달러였는데 네. 어제 거래 마감한 그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53달러에 마감해서 이상 올랐어요. 네, 거기도 따상이네. 네, 거기도 네, 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앞서서 화제가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런 버핏이 310만 주 투자한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IPO 투자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례적인 네. 일이기도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네. 또 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스노우플레이크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업체인데요. 2014년에 처음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고객사가 모아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좀 저장을 하고 이를 이제 이용자로 하여금 좀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지금 뭐 2019년도부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 구글 클라우드 등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의 어떤 매수 의견을 뭐 드린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 공모주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네. 이렇게 상장을 하면은 상장 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공모를 앞두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ETF가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이 공모주 중심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네, 네. 티커도 그야말로 IPO예요. 그러니까 IPO 자체가 티커고 또 FPX라고 티커를 가진 두 개가 네. 미국의 그 공모주 투자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FPX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 에서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핀오프 종목까지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미국 기업을 뽑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편입하고 나서 1000 거래일 약 4년 동안 보유하고 난 다음에 지수에서 이제 배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 지수가 구성되고 이 지수를 따라서 투자하는 ETF가 FPX인데 최근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뭐 페이팔이나 테슬라, 우버, 중비디오, 도큐사인, 스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이베이로부터 스핀오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 그 IPO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그 보유 기간이 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IPO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데 IPO가 된 시점부터 약 90일 이내에 기업을 지수에 편입하고 또 이 기업을 한 500 영업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그 FPX 대비해서 따끈따끈한 기업들이 그러네요. 더 보유 종목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줌 비디오라던가 우버 또 뭐 핀도어 같은 경우나 또 아시는 이제 모더나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니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제 데이터 보안 업체, 그 데이터 독 이런 업체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상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ETF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IPO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그러네요.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도 다 글로벌화 되는 것 같아요. 동시화되고 결국은 동조화에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최근에 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 네. 주택 시장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뒤따라서 하게 되는데 침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호황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상품들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좀 기술주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그 가운데 또 주목하고 있는 또 가치주의 로테이션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ETF 중에 하나가 이 홈빌더 주택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홈빌더 ETF가 최근에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택 건설 주식이라던가 ETF로도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택 지표를 좀 보시면 7월에 기존 주택 매매가 이제 미국에서 24.7% 상승을 했고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7월에 이제 신규 주택 역시 이제 90만 채 정도 거래가 되면서 2006년 이후에 또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또 어제 발표된 9월에 NA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약 900개의 건설업체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는데 주택 판매의 어떤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83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78에서 상승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였던 3, 4월 달 보면은 뭐 우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런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게 발생하고 또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좀 주택 상승이 계속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모기지 금리가 미국에서 3% 이하로 계속 하락하면서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출생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가 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그 코로나 계속되면서 재택근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워크 프롬 홈 현상이 그 주택 시장 열기에 좀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피해가 좀 심한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고 도심인데 이 도심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근교로 좀 이사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좀 확산되고 있고 또 이왕에 집에 오래 머무려면 좀 집 그 많이 크고 또 쾌적하고 이런 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도 있고 그렇다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주에서 뉴욕주 근교에 있는 외곽으로 이사 가니까 조금 더 집값은 싸지만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집 안을 꾸미기, 그 집 안을 꾸미고자 하고 예쁘게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확산되면서 어떤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미국 상장 ETF가 ITB가 있고요. ITB. 네. XHB가 있는데요. 올해 연초 대비 이제 각각 27% 또 19% 상승하면서 모두 그 S&P 500 지수에서 굉장한 초과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이 가구 관련 주들 또 저기 그 TV 같은 거 바꾼다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미국도 그럼 뭐 똑같이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가면서 겪고 있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고 맞아요. 사실 또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바꿔보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 반도체 투자 ETF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FPX랑 IPO 이렇게 이제 그 공모주 관련한 ETF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운용 규모에 있어서 IPO가 좀 적어요. 네. 특별하게 뭐 불리한 요소가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아 사실 그래서 그 IPO랑 FPX가 두 가지가 이제 좀 대표적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운용 규모가 FPX보다 IPO가 좀 적고 또 사실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방법론이 그 IPO 자체는 2년에 한해서 이제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거고 FPX는 좀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으로 보면 FPX가 조금 더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는 사실 좀 더 뜨겁고 따끈따끈한 그런 공모주들이 더 많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엔비디아의 ARM 인수 관련해서 이제 또 반도체 관련한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메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볼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에서도 그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M&A들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소재가 되는 것이 핵심 부품이라고 해서 어떤 쌀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생태계 안에서도 좀 반도체 ETF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그 엔비디아를 포함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ETF가 몇 개가 있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약 2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유 리스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보시면은 크게 다양한 테마로 분류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물론 이제 전체 기술주, 전체 성장주에도 이제 요 ETF들이 분류가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주식이 엔비디아 보유 상위 종목들 ETF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이 또 한 가지 테마가 AI나 로봇 관련 테마, 그 다음이
e스포츠나 게임, 그 엔비디아가 또 GPU 쪽에서 잘하고 네. 이쪽에 좀 게임이나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실 텐데 ETF의 분류로 해봤을 때 또 e스포츠나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자율주행이나 블록체인 등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다양한 ETF 260개를 그렇게 분류가 좀 됐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상위에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SOX라고 하는 SOXX라고 하는 네. ETF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OXX 네. 네, 기업명은 iShares 그 블랙락에서 발행한 브랜드죠. iShares의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ETF, 아까 플레임을 가지고 있고 네. 티코로는 SOXX입니다. 상장이 이제 2001년 7월 13일에 돼서 운용 보수 약 46bp 정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률을 보시면은 올해 한 달간 약 이제 0.83%, 그다음에 YTD로 한 20% 올랐고 1년간 약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되어 있는 다양한 미국 상장 ETF 중에 엔비디아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2위에 해당하고요. 9.46%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반도체에 투자하는 유명한 벤치마크인데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다른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보면은 모두 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유통하거나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면서 또 시가총액이 1억 달러 이상 그리고 최근에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약 150만 주 이상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또 개별 종목에 캡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한선인데 8%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주가가 또 상승하면서 같이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비중이 올라간 건데 분기 리밸런싱을 거쳐서 다 이제 8% 정도로 맞춰주는 그런 분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러한 구조로 굴러가는 그런 ETF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M&A가 벌어지게 되면 인수하는 회사보다는 피인수되는 저기 그 회사가 주가 탄력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엔비디아보다는 ARM이 포함돼 있는 그런 이제 ETF도 좀 봤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ARM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 쌀이. 우리는 다 이야기하면 다 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 편입돼 있는 네. 네. ETF 가운데 SOXX. 맞아요. 화웨이도 상장이 안 돼 있잖아. 네, 그렇죠. 네,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네. 하도 이야기 나오니까는 같이 다 상장돼가지고 그냥 저기 시장에서 당연히. 저기 그 M&A 하는 걸로 착각을 했네요. 네. 상장이 된다면 또 그 IPO란 ETF에 포함이 언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군요. 네. 자, 엔비디아하고 ARM 쪽 살펴봤고 그리고 중국 항셍 테크 지수 이게 또 그 나왔어요? 이게 7월에. 네, 7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좀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네. 이제 어리둥절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사실 지금 중국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뭐 틱톡 이슈도 있고 화웨이 제재 본격화도 있고 또 여기에 그 SMIC라고 네. 하는 그래서 중국이 자국을 다시 자국 기업을 양성하려는 그 반도체 투자, 반도체 그 기업인 SMIC까지 또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중국의 어떤 특히 성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을 가진 그런 지수와 ETF가 있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항셍 테크 지수라고 하는 건데 7월 27일 날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얼마 안 된 따끈한 그런 지수인데 홍콩 항셍 지수 회사에서 출시를 했고 또 홍콩판 나스닥 지수라는 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중국계 테크 기업들 30개 정도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부 테마로 뭐 클라우드나 이커머스 또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이런 분류로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비중의 상위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또 써니 옵티컬,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알리 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ETF 상품이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래서 7월 말부터 관련된 이제 지수 사업자들이나 뭐 ETF 운용사들이 이 지수를 추종해서 ETF를 출시하려고 굉장히 이제 많이 힘을 썼고 지금 한 3개가 출시가 됐고 또 9월 17일 오늘이죠.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또 블랙락에서도 하나 그래요? ETF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한 이제 9월 말까지 4개 정도가 지금 상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홍콩 거래소에 네네 홍콩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홍콩 달러나 USD 동시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티커가 이제 두 개로 동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지수가 출범되고 또 이러한 ETF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결국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을 또 빼놓고 빼놓을 수가 없겠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중국의 기술을 제재하려는 이런 굴기들 그리고 결국에 미중무역 분쟁의 시초가 또 기술 분쟁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도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독립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의 기업들이 다시 홍콩 증시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향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중국의 신경제 또 신성장 산업들 여기에 있는 뭐 5G도 있고 막 반도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뭐 클라우드, 뭐 데이터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고 여기를 이제 육성하고 키우려는 강한 의지들이 반영된 것들이 이런 새로운 중국의 관련 지수들을 만들어내고 또 관련 투자 ETF들도 상장시킨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이것도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그 미국이랑 중국의 그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 주식이 사실 좀 눌려있 지수가 네. 좀 많이 상승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어제 상해 종합지수, 신전 종합지수, 중소판 뭐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항셍 테크 지수는 1%대 상승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성된 섹터가 이제 IT, 자율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테마별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이커머스, 핀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내수의 기반으로 네. 내수 소비 시장에서 좀 매출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리스크로부터 좀 덜 좀 더 자유롭다. 약간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제는 한 0.9%로 관련 ETF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보면 이제 그 대체로 이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쭉 갔었는데 진짜 그렇겠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트럼프가 하도 상장 폐지시키면 되겠다느니 아니면 뭐 돈줄을 쪼이겠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홍콩이라든지 홍콩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저 어떻게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블록화될 가능성이 이제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홍콩이나 중국에,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 교차 상장되고 하는 건 좀 당분간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지난 시간에 저희 그 ESG 와 함께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실 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더 뜨거운 상황이고 관련한 네, 섹터는 맞습니다. 이쪽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ESG 네. 관련해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올 한 해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ETF 중 테마 ETF가 이 태양광 부산의 TEN이었고 또 기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 이슈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잠깐 좀 동향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애플이 또 신규 애플워치도 공개하고 아이패드 공개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또 지난주 나온 소식이 애플이 그 덴마크의 신규 풍력 터빈에 이제 투자한다. 대규모 뭐 건설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어떤 그 해상 쪽에 위치한 그 풍력 발전 터빈 두 대에 애플이 투자를 하면서 결국 그 유럽 지역의 어떤 애플 서비스 또 그 어떤 그 애플의 자사의 공장들 어떤 돌아가게 만드는 그 전력 공급을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이 물론 이제 여기에 완전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애플이 뭐 대형 테크 주주들이 근데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좀 동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찍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 목표
로 한다 이야기를 했었었고 또 구글도 어제 이제 이 안 14일 날 발표한 게 1998년에 구글이 설립한 이후에 발생시켰던 모든 온실 기체를 제거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에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 외에 다른 모든 에너지까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등 이런 어떤 대형 기업들의 저탄소,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메가적인 트렌드로 지금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 뭐 ESG라던가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 ETF에 대한 관심도 지속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그 지난주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ETF의 최근에 한 달 수익률과 또 YTD 수익률 한번 이제 좁혀 정리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기 그 구글이나 애플의 본사는 뜬금없는 얘기지만 어디 있어요? 그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저 어디예요? 저 실리콘밸리는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에 있잖아요. 최근에 그쪽에 좀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기 그 막 저기 그 온실가스 줄이려고 그러나? 사실 지난해도 계속 호주 산불도 있었고 뭐 다양한 캘리포니아. 아, 캘리포니아 쪽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산불이 나야 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주기적으로 산불이 나야지만 되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인데 그래서 생태계인데 네. 이번에도 너무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 문제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관련 ETF 테이블로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아서. 예, 한번 예, 저기 그 수익률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네, 좀 정리를 해드린 거를 네. 보시면 네. 첫 번째 ICLN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AUM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 블랙락에서 출시한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같은 경우는 YTD로 한 44%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 한 달간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 ETF들의 최근 흐름을 봤더니 결국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이제 어떤 크게 보면 성장주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다른 이제 기타 이제 테크주들이 좀 조정받았던 지난 한 달간 또 최근 이제 한 2주간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ETF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TAN 그 글로벌 태양광에 네.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폭이 큽니다. 네, 그 한 YTD로 한 80% 올랐고 최근 한 달간 한 9% 상승을 네. 했고요. 또 그 다음이 PBW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ETF ICLN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 네. ICLN 대비 소폭 이제 AUM은 작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도 YTD로 한 66% 한 달간 7.4%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QCLN이라고 하는 이 네. First Trust에서 출시한 이 나스닥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추종하는 ETF는 테크주 비중도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 그때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네네. 이 QCLN의 보유 상위 종목 중에 가장 1위에 있는 게 테슬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테슬라의 어떤 개별 종목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테슬라도 이제 변동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이 QCLN ETF 같은 경우도 YTD로 보시면은 한 70% 올랐고 또 한 달간 또 테슬라가 빠지고 상승하는 국면에 또 같이 또 상승세를 보였던 대표 ETF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리고 밑에 보시면 PBD라고 있습니다. 네, 있네요. 네, 이 PBD도 이 PBW와 마찬가지로 그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ETF인데 PBW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한 80%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고 있고 PBD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이 한 20%지만 나머지 미국 외의 클린 에너지 기업들이 한 80% 되어 있어서 사실 이 PBD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유럽이 먼저 시작했고 또 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D 같은 경우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PBW라던가 뭐 ICLN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은 그 대선 이슈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또 바이든 후보가 되고 또 지지율 올라간다면 사실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로 이 테마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꼽는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이죠 그런 거죠. 네.
기본적인 정책이고 또 이번 공약에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정말 가봐야 하는 그런 이슈고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그 이 석유가 워낙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이라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차가 배기량이 엄청 크잖아요. 네. 보통 뭐 5,000cc, 6,000cc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돈 떨어지고 가다 보니 이제 뭐 텔루라이드 타고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저기 그 신재생 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하니 그나마 지구를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또 괜히 이러다가 또 트럼프 되고 한다면 다 뒤집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ETF 상품들 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야기 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 IPO 관련한 ETF들 특히 또 관심이 많이 가네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하나만 좀 더 질문할게. 그 IPO ETF 같은 경우는 ETF가 원래 이제 지수 펀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지수를 구성 벤치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이 IPO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벤치마크를 어떻게 저기 만들어요? 그래서 뭐 IPO가 되고 나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한 몇 거래일 이후에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그러면 지수의 어떤 저기 그 이 구성하는 그 방법들이 계속해서 바뀌겠네요. 방법은 어떤 명시되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구성 종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좀 변할 수 있는 그때 요 종목들은 안에 리밸런싱 했을 때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그래요.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예.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 ETF들 오늘 김진영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